UN 영어놀이, 사오파울로 그랜드 프릭스, Confusing Sprint Format, Facing Change for 2024. 사오파울로 그랑프리. 2024년에 변화를 맞이하는 혼란스러운 스프린트 형식, 스프린트 포맷. 더 파이널 포뮬러 원 스프린트 레이스 오브 디 이어 원 바이 레드불스 맥스 버스타펜 앳더 사우파울로 그랜드 프릭스 has solidified a consensus within the sport that the format needs to change. 올해의 마지막 포뮬러 원 스프린트 레이스. 근데 사우파울로 그랑프리에서 레드불의 버스타펜에 의해서 승리가 되어진 그런 올해의 마지막 포뮬러 원 스프린트 레이스는 그 포맷, 스프린트 레이스라는 그 포맷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포뮬러 원 스포츠 안에서의 공감대를 어떤 그런 공감대를 확고히 하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뉴스 기사의 문장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The final Formula One Sprint Race of the Year 에서 오브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고 해서 올해의 마지막 포뮬러 원 스프린트 레이스를 의미하기 위해서 오브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 바이 레드불스 맥스 버스타펜 레드불의 맥스 버스타펜에 의해서 승리가 되어진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이 원 바이 뭐 누구누구에 의해서를 표현하기 위해 바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at the São Paulo Grand Prix 무슨 브라질의 São Paulo Grand Prix에서 뭐뭐에서 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a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has solidified a consensus within the sport 그 스포츠 F1이라는 그런 스포츠 안에서 공감대를 확고히 하였다. 뭐뭐 안에서 그 스포츠 안에서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withi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치사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어떤 그 문장 구조들을 쉽게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has solidified a consensus within the sport. 그 F1 스포츠 안에서 공감대를 확고히 하였다. that 이하의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UN 영어놀이 끝.